여기 진짜 지금 대한민국 도로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나 지금 밖에 나온 것 같은데. 이마트의 24시 편의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라라따. 우와, 트럭이 없었어. 저번에 봤을 때 트럭이 없었는데 24시입니다 여러분. 이마트 24시 노브랜드가 진짜 가성비가 쩔거든. 오, 와, 여기서 지금 내리는 거 지금 이 상황극. 아, 지금 이거 내리는 거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지금 하고 있고. 이건 뭐죠? 지산준이 아닌 요즘 대출은 받아준. 아, 그 찌라시구나. 찌라시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는 찌라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바닥에. 아, 디테일 지리네. 아, 물류 상자 안에 이렇게 라면 들어가 있는 거, 이렇게 국민의 노예 지산준당 지부장 해가지고 또 이런 거 만들어놨네. 이런 거 막 걸려 있잖아. 가면 막 정치인들 팜플렛 걸려 있고. 그 초록색깔 전기 테이프,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불법 광고 같은 거 막 광고 달려 있고, 여기 뭐 이런 거 막 청테이프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.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. 여기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생겨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옆에 나 있습니다. 형광색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 뭐라 그러지? 초록 펜스. 우리나라 그 미관을 망치는 것 같거든? 도시 미관을? 근데 또 이게 없으면 또 K미관이 아니긴 해. 아, 이것도 별거 아닌 디테일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담배 꽁초 이렇게 옆에 벌어져 있는 거, 이 디테일. 아, 지리네요. 아, 그리고 또 이렇게 ATM기 있거든요. ATM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돈 뽑고 하잖아. 또 이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. 이렇게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. ATM기 하부 금고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또 만들어놨네. 여기도 이렇게 잡초가 하나 피어진 것 같아. 그죠? 제 생각에는 이 구석탱이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꽃이 핀 그런 느낌. 여기도 있네. 아,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특유의 보도블럭 디자인 보이죠? 와, 이거 구현 어떻게 한겨? 이런 고리 같은 게 있어야죠. 여기서 이제 뭐 오징어나 그 술안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걸려 있잖아.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. 뭐 이렇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그런 깁카 이렇게 걸려 있고. 맞아. 저번에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. 신라면밖에 없었는데 벌써 여기 뭐 많아졌습니다. 보시면 너구리 컵라면 소 선반 코너 1,000원. 그다음에 여기 신라면 컵라면 대. 이건 뭐야? 이거는 내 생각에 참깨라면인가? 아, 진라면 순한맛. 아, 진순이구나. 아, 진짜 최고의 라면이지. 내 손으로 집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뭔지 좀 약간 헷갈렸어. 진라면 순한맛. 참전 용사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라면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그냥, 아, 이거 커피 믹스구나. 이거는 이제 뭔지 알겠고. 유한락스. 아, 있어야 되거든 이거. 색깔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여기 보시면 손잡이 디테일 보이십니까? 손잡이 딱 걸려있는 거. 야, 이거 농농님이 또 만들어주셨네. 유한락스 다른 버전. 치약 칫솔 화이트 헤어 레드님이 만들어주셨네. 이거 그거잖아, 여행용 치약 칫솔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들로 돼서 파는 거. 뭐 그런 느낌인가? 도브비누. 도브비누 디자인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. 우로우스 샴푸 7,800원. 비싸네. 이건 뭘까? 이렇게 빛이 나는 이거는 뭘까? 이게 USB. 아, 재밌고요. 지금 얘는 그럼 이거 뭐 이거 이거를 고르고 있는 거구나. 농농님이 지금 풍선 내가 만들라고. 이걸 지금 손에 쥐고 이렇게. 그렇지. 있어야 되거든. 편의점 초 하이퍼 리얼리즘이면 있어야 돼. 아직 아이스크림은 저번에 봤던 여기에. 하겐다즈 딸기맛 레비아타님이 만들었는데 15,900원. 하겐다즈가 좀 많이 비싸긴 해. 투기에도 7,800원. 술에 취해도 하겐다즈는 알아서 피한다는. 개가 돼도 하겐다즈는 거른다는.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디테일. 여기서 이제 라면 먹고 취식하면서 지금 뭘 들고 계신 거예요? 소주잔 아닙니까? 맥주잔인가? 여기서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. 그리고 내가 저번에 디테일 부족했다고 얘기했던 거, 난 이런 디테일 있으면 좀 좋겠네. 여기 밑에다가 라면 국물 버리는 그 쓰레기통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발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버리는 쓰레기통 있거든.
여기가 아마 분리수거하는 데 같고 여기가 그 캔이랑 알루미늄 같은 거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나오죠. 라면 국물 버리는데 여기. 디테일 지린다. 알바생이 제일 싫어하는 라면 국물 버리기. 전 그래서 편의점 가면 항상 국물 라면을 먹습니다. 이 컵라면을 산 다음에 컵라면만 있으면 뭔가 아쉬워. 그래가지고 삼김까지 이렇게 챙기는 그 디테일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항상 이렇게 스테인리스 색깔로 돼 있어. 음료수 냉장고는 세 명이서 합작으로 만들었어. 아, 또 있어요 디테일. 서울우유 화이트 헤어 레드님이 만드셨는데 이거 지금 생긴 거 보니까 그냥 종이 꽉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되게 큰 거 있잖아. 2리터짜리 비싼 거. 그거 같아. 이거는 코카콜라 500ml 화이트 헤어님이 또 만드셨네. 라벨이 빨간색인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코카콜라. 환타! 이게 지금 디테일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환타는 중간이 S라인처럼 이렇게 오목 들어갔거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플랫하고 그런 디테일 차이가 있다. 그리고 사이다. 칠성 사이다. 너무 똑같이 생겼네. 여기도 또 있는데? 이거 내가 아몬드 없다고 하니까 레미아타님이 빼빼로 아몬드 추가해 주셨네. 이게 디테일이거든. 아몬드가 근본이거든. 그리고 도리토스. 우리 오버워치 디바가 좋아한다는 도리토스 3,700원 테라님이 만들어 주셨네요. 이게 또 빨간색이 근본이야. 도리토스는 도시락이랑 삼각김밥이랑 이런 거 파는데 숯불구이 맛 프랑크. 농농님이 만드셨는데 저거 요즘엔 좀 내가 좀 비싸서 안 먹는데 저게 또 주는 맛이 있어. 이런 것도 이제 좀 비싼 느낌이 있으니까 무조건 2+1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. 그리고 뉴 숯불구이 맛 삼각김밥 농농님이 만드셨네. 야 이거 그 빨간 색깔 내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. 비닐 깔 때 쓰는 거 디테일하게 만드셨네. 이건 뭐지? 스팸 참치마요 삼각김밥. 삼김은 참치마요지. 여기 안에도 에이팀기 같은 거 있거든 비슷하게. 여기 에이팀기 하부에 돈 이만큼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재밌네요. 원소주. 테라님이 원수주 클래식 2만원짜리 하나 만드셨고요. 이제 여기까지는 만들어 놓으셨다. 창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창고에 이렇게 신라면 있고 들어가 있는 모습. 이제 좀 참고 같네 진짜. 지금 레비아타님이 여기서 지금 바코드를 찍고 있어요 신라면을. 진짜 오늘 신라면 사 먹어야겠다. 담배 이미지도 뒤에서 제작 중이라고. 한번 제작 중인가 한번 가서 제가 담배는 안 펴가지고 뭐 이렇게. 이거는 뭔지 알아. 이거 그거지. 이거 담배 피지 말라고 혐오 이미지 걸어놓은 거. 이거 아래 바닥 보면 땅바닥 후보들이 있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디자인을 몇 개를 만들어놨네. 다 본 거거든 우리나라에서. 특히 난 요거를 우리 집 주변엔 다 이거가 있어.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.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걸로 했다. 휴머노이드님이 만드셨다 이 보도블럭.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.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같아. 여길 걷고 있으면은 지금 출근하는 기분이야. 이거는 깐 지 얼마 안 된 거. 이거는 깐 지 오래된 거. 그니까 거친 느낌이랑 깔끔한 느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. 30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구나. 30을 그냥 뚝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. 와 디테일 지리네. 그러니까 이 블럭 하나를 그냥 만드는 거야 청자들이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합쳐져서 만드는 게 이 가로등 하나. 그러니까 이 가로등 하나 디자인 만들려고 지금 부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거지.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도블록도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 한 거구나. 위에만 이렇게 따로. 야 근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쉬웠겠는데 야 이거는 더 힘들었겠다. 이런 거 이렇게 패턴 있는 거 색깔 다 다르게 해서 넣은 거 아니야 그치? 이게 더 빡셌겠네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 거친 느낌 만들려고 이게 거친 느낌 이게 따로 텍스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치질로 이 색깔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야. 이것도 같은 초록색 아니고. 근데 결국에는 요걸 썼다는 거 아니야. 이게 오래되면은 여기 막 소금 같은 거 뿌려가지고 점점 이 구멍 뻥뻥 뚫리고 막 그런 거거든. 그런 디테일 살린 거 같아 잘. 나 근데 이런 보도블록은 잘 본 적이 없어. 요거랑 요거는 잘 안 봤어. 요거 두 개는 아직 내 주변엔 없어.
이제 다음 화에 딱 끝내면 되겠는데? 뭐 더 이상 디테일을, 아니 이 정도 디테일만 해도 난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. 여기서 더 챙길 디테일이 있어 거의 뭐 지금. 여기 가드레일 있잖아. 여기 가드레일 디테일 봐. 미쳤어. 이 썸네일 각이가 바로 나오네. 마크가 좋은 게 이거네. 그냥 바로 유튜브 각이 나와버리네. 썸네일 각이. 옆에 연석 있잖아. 이거 대리석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보도블럭이랑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턱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. 디테일 이제 미쳤어. 이 트럭도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이 트럭 여기 닫는 거 있잖아. 이거 트럭에 이런 게 있거든. 닫고 나서 저걸로 잠금 장치 하는 거.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놨다는 게 좀 대박인데? 트럭도 못 보고 지나갈 뻔했네. 이거 막 등이랑 이런 거 보여요? 이거 밟고 내려오는 거거든. 이런 거 막 등 이런 거, 그리고 뒤에 이런 배터리 같은 거 달려 있고. 이 바퀴랑 이 바퀴 여기 뭐 붙어있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트럭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이런 거 있어. 근데 이 하부까지 이렇게 신경 쓴 건 좀 대박이네. 디테일 보소. 여기 계단 이렇게 있고 범퍼 진짜 이렇게 생겼어. 맞아. 앞에 모습. 야 이거 차 이거 디자인 힘들었겠다. 이거 등 디자인 봐봐. 안에는 아직 좀 탕 볐는데 그래도 이 안에도 이렇게 유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층층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있고요. 줄 똑바로 쓰세요. 엠마 소주 이거 이거 팔고 빼빼로 팔고 다음에 또 편의점 좀 더 개선된 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마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멋있는 편의점 건설자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.